안녕하세요. 저는 수학1의 중간과제 발표를 맡게 된 이승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함수, 두 번째 미분, 세 번째 삼각함수인데 함수에선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나입니다. 두 번째 미분에서는 미분이란 무엇인가, 미분의 성질은 무엇인가, 미분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각함수는 삼각함수란 무엇인가, 삼각함수의 종류와 성질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함수는 함자와 셈수자를 더한 것으로 두 개의 변수 x와 y 사이에서 x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하는 데 따라 y의 값이 종속적으로 정해질 때 x에 대해 y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y는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은 오일러가 만들었고 저희가 흔히 많이 가장 이용하는 함수 표현입니다. x가 1, 2, 3일 때 y의 값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x가 정역, y가 치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역의 각 원수에 대해 공역의 원수와 오직 하나에 대응되는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역, 공역, 치역은 무엇이냐면은 정역은 이 x에 해당되는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역이라는 것은 이 y에 해당되는 값을 말하죠. 치역이라는 것은 만약 여기에 d라는 문자가 더 있을 때 x에게 선택을 받은 y의 값이 치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d는 아무런 선택을 받지 않았으니 여기서 치역은 이세 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해서 함수의 성질을 정리를 해보자면 정의역이 꼭 하나의 공역에 대응해야 하고 하나의 정의역이 두 개의 공역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에서 여기 1대1 함수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함수 f 대 x는 y에서 치역의 원소마다 정의역의 오직 하나의 원소 관계를 말합니다. 즉, 치역의 원소 y에 대해 f(x)는 y인 정의역 원소는 서로 다른 공역 원소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함수 y는 f(x)라고 할때 밑에 식을 만족하면 함수 f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f(x)1은 f(x)2일 때 x1과 x2는 같으면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볼수 있겠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두 집합 x, y의 원소를 서로 대응시킬 때 a의 한 원소에 대해 b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고 b의 임의의 한 원소에 대해 a의 원소가 단 하나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을 말합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y가 x의 함수일 때 역으로 x를 y의 함수라고 본 것입니다. y는 fx식에서 정의역을 x라고 하고 치역을 y로 하는 것을 함수로 칭하면은 정의역을 y로 하고 치역을 x라고 하는 것을 역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y는 fx가 있을 때그 치역에 속하는 y의 각 값에 대해 y는 fx인 관계에 있는 x를 대응시킴으로써 x를 y의 함수라고 간주가 가능합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두 번째 챕터인 미분이란 것은 함수 y는 fx에서 도함수 f'과 증분 델타 x를 곱한 것입니다. 즉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 움직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분이라는 것은 변수 k가 어떤 구간에서 a에서 b까지 변한다고 했을 때 b-a를 말합니다. 미분의 성질을 보면은 fx와 gx가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c가 실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더함수는 왼쪽 성질을 만족합니다. 왼쪽 성질을 보면은 f 플러스 g 프라임 x는 fx 플러스 g 프라임 x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cf 프라임 x는 cf 프라임 x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미분의 성질은 fx 곱하기 gx 프라임은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프라임 gx라고 볼수 있습니다. fx g 프라임 x라고 볼수 있습니다. 밑에는 gx분의 fx 프라임인데요. gx 제곱분의 f 프라임 x gx 마이너스 fx g 프라임 x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f' k의 값이 존재하면 f는 x는 k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x는 k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리미트 x가 k로 갈때 f(x)는 fk이니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지우기 또는 f'x라고 볼수 있는데요. 즉,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계수라는 것은 y는 fx에 대해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델타 x가 0일 때 극한값을 말합니다.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식이 있는데요. fx는 4x, gx는 2분의 1x, kx는 마이너스 3x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수의 기울기가 클수록 그 물리량은 증가하고 함수의 미분값은 그 기울기가 같고 함수의 미분값이 크면 클수록 그 물리량은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인데요. 삼각함수란 것은 각에 대한 함수로서 삼각형의 각과 변의 길이를 연관시킨 것입니다. 즉, 삼각형 중 직각 삼각형으로부터 온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인 세타는 빗면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빗면분의 밑면, 탄젠트는 밑면분의 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코시컨트는 높이분의 빗면, 그리고 시컨트는 밑면분의 높이, 코탄젠트는 높이분의 밑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종류는 일단 y는 sin x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다. 주기는 2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사인 x도 똑같습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다. 주기는 2파이. y는 탄젠트 x 함수에서는 정의역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랑 같지 않아야 하고 치역은 모든 실수 주기는 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코시컨트 함수, 초록색은 시컨트 함수입니다. 자, 이것을 좀 편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1사분면에서는 모두가 양수,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긴 특수각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인 0도는 0,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사인 90은 1 등등등등. 그다음 코사인 0도는 1,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은 2분의 1, 코사인 90은 0 등등등등. 탄젠트 0은 0,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는 1, 탄젠트 60은 루트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인분의 1은 코시컨트, 그다음에 코사인분의 1은 시컨트, 그다음 탄젠트분의 1은 코탄젠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인 법칙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각의 사인 값과 대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고 할수 있는 법칙입니다. 즉,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C, 사인 C분의 C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 변의 실변과 한 각의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입니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코사인 a는 2분의 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